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박치영입니다. 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전체 규모는 총 4조 200억 원으로 2020년 2조 5,017억 원 대비 1조 5,194억 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합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 디지털화 흐름에 소상공인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전환 지원을 본격화하기 위하여 책정된 규모입니다. 오늘 통합 공고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 창업교육, 판로지원, 재기지원 등 총 22개 지원사업의 대상과 내용, 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지원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들의 생업 현장에 스마트 상점이나 스마트 공방과 같은 디지털 혁신 모델이 보급 확산되도록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상가 지정 및 지원 대상을 20년 55곳에서 21년에는 100곳으로 2배 가까이 확대하고 스마트 공방은 2020년 시범 사업 대상인 82개사에서 21년에는 600개사 내외까지 확대해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스마트 슈퍼 또한 전국에 5곳을 지원했던 올해 경험을 토대로 21년에는 800곳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진출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판로에 진출하는 소상공인을 5만개사 내외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급변하는 소비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신규 사업으로서 스마트 플래그십 스토어 구축, 구독 경제 운영 등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방 구축 소상공인을 위한 스마트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3천억 원 별도로 신설하고 디지털 역량 교육을 강화하는 등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기반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둘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신용이 낮아 민간 자금 조달이 어려운 영세 취약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1조 1000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소상공인들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 및 취업을 지원하는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을 691억 원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성공적 재기를 위해 업종 전환, 재창업에 대한 사업화를 올해 신규로 120억 원을 지원하여 디지털 경제에서의 맞춤형 혁신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세한 1인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 안정망 확충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경영혁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성공 모델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확산하기 위해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한 소상공인인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에 대한 사업장 시설 개선 및 판로 제공 등을 위해 올해 신규로 59억 원을 지원합니다. 소공인들이 친환경 제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작업장 내 공정을 분석하고 에너지 효율화 및 오염물질 저감 등의 환경 개선을 위해 신규 사업 67억 원 사업도 별도로 추진합니다. 소상공인들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신사업 창업 사관 학교를 3개소 확대 설치하고 약 2만 1천여 명의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들에게 전문 기술 교육 및 경영 개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업 규모도 크게 확대하고자 합니다. 오늘 통합 공고에 이어 세부적인 지원 조건, 지원 내용 등이 담긴 사업별 공고는 21년 1월부터 발표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소상공인 포탈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